베스트 박군 씨의 무대로 문을 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척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기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채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윤 씨,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지금. 네네. 그런데 이 정월 대보름제 매년 12만 명 넘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월 대보름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유독 삼척 정월 대보름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또 으리으리하게 하는 이유 아세요? 당연히 알죠. 네. 이 삼척에서는요, 이 정월 대보름 날이면요, 이 민속놀이인 줄다리기를 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시작으로 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이 풍어와 풍년을 기원하는 그 마음으로 민속놀이가 하나둘씩 추가되면서 오늘날에 이 정월 대보름 축제가 바로 펼쳐진 거랍니다. 완벽합니다. 네. 아, 100점이에요. 공부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삼척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거든요.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네. 기줄다리기의 기줄이 뭔지 아세요? 저 이것도 알아요. 네, 말씀해 보세요. 바로 개줄이잖아요. 정답입니다. 개줄. 네. 과외 받고 오셨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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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네. 이 기줄의 큰 줄에 매달린 줄이 개의 발과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기줄다리기라고 하고요. 이 일반 줄다리기하고 달리 네. 그 기줄 자체가 크고
또 이렇게 또 보다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줄다리 가는 게 보는 맛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척에 오면 이 정월 대보름제를 꼭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채윤 씨, 그런데요. 네네. 기줄 다리기도 기줄 달리기인데. 네네. 삼척 정월 대보름제 와서 더 이거는 빼놓지 말고 봐야 되는 게 하나 올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있죠, 있죠. 바로 가요 베스트 아니겠어요? 맞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네. 채윤 씨 말이 네. 정답입니다. 자, 삼척 정월 대보름제와 함께하는 가요 베스트.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앞서 무대를 꾸며주신 박군 씨를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이죠. 오강혁이 부릅니다. 일장 춘몽. 아슬아히 봄날
한 번 놀다 가는 인생 걱정 많지 모두 꼭 하나 지나간 일 지난 날에 모두 내려놓고서 MBC 가요 베스트 삼척 정월 대부름제 기념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채윤 씨, 네. 삼척에 얼마 전에 굉장한 경사가 났는데 혹시 그 소식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알죠. 네. 이 요 앞에 보이는 죽서루 있잖아요. 네. 이 죽서루가 경치가 너무나 좋아서 이 예전부터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는 곳이었는데 이 죽서루가 이번에 이 국보로 바로 승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관동 8경 중에서도 네네. 1경으로 속할 만큼 정말로 풍경이 아름다운 곳인데 정말 삼척 그 시민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염원이 이번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채윤 씨가 보니까 삼척 박사예요.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요. 삼척 홍보대사 같은 거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네. 안 들어오네요. 네, 올해 네. 왠지 삼척 홍보대사 되실 네네. 것 같아요. 네. 도련님 우리라도
시원하다. 아, 예쁘게. 네? 예뻐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오늘 대보름제 여러분들 정말 좋은 추억들 많이 쌓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드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아, 네. 네, 이어서 여러분들 복 더 주시라고요. 너 제 노래 중에 복 더 줬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채윤이 부릅니다. 즐거운 인생. 사랑
삼척 정월 대보름제 가요베스트와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멋지고 또 즐거운 무대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아주 멋진 가수분을 한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 분입니다. 자, 신대양 가수님의 선물이라는 곡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이 사실 삼척하면 뭐 자랑거리가 많지만 천혜의 자연 이 환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삼척은요 산과 네. 바다가 아주 잘 어울려진 그런 도시잖아요. 그렇죠. 이 삼척에서는 바다에서 이렇게 신나게 또 놀다가요. 그리고 산에 이 산림욕도 즐길 수 있고요. 네. 근데 이 삼척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글쎄요. 그게 뭔데요? 삼척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온천이 생겼다고 합니다. 온천이 그냥 온천도 아니고요. 유황이 예. 나오는 온천인데 이 온천물에 그냥 푹 담그면요. 네.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그냥 싹 풀리면서 혈액순환도 확 되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해요. 네. 네. 아니 채윤 씨. 네. 온천에서 피로를 싹 풀고 나면 기운 내가지고 또 어디 가시려고요? 어디 가야죠. 왜냐면 삼척은 구경할 곳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 이 국내 최대 구묘의 석회 동굴이죠. 환성굴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삼척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곰칫국. 아.
곰치국 있잖아요. 네. 아니 곰치국은 이거, 보통 이제 네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건데 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왜 또 술 생각나세요? 네 술을 많이 좋아하긴 한데 아니 그러면은 네. 민기한 아나운서님은 정월 대보름 하면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뭐 술 생각나냐고 물었는데 네. 저도 생각나는 게 술이네요. 아 그래요? 이 제사 때 네네. 올리는 귀발기술. 귀발기술이요? 네네. 저는 귀발기술을 처음 들어봤는데 그 술이 어떤 술인가요? 이 귀발기술이 네. 그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마시는 술인데요. 네? 자 이번에 삼척 시민 100여 분 정도께서 정성스럽게 또 이 귀발기술을 담으셨다고 해요. 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행사장이잖아요. 네네. 여기서 맛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한마디로 삼척에서 정월 대보름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와. 이렇게 또 술 얘기를 하니까 예. 술이 또 생각나네요. 우리 강진 씨가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요거 한번 지금 한번 마셔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들 강진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 서만 막된 청덕구름이 막내 아들 창작하던 나이 알펜다 빠졌다며 동실부동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나도 많이 웃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알았지요 사리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게 향소처럼 말 하셔도 산림산림 마냥 그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막았던 못난 나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소리 질러 아장아장 아들 놈이 어느새 자라 내 모습을 닮아버렸네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날처럼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하나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못난 나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벌써 앵콜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삼척 시민 여러분, 뵙겨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척 정월 대보름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대보름제 기간 동안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노래 멋진 대고 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 어찌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만 하네. 70년 세월 무슨 대수요. 함께 살던 5천년인데 이제 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백두산 천지는 마음을 삼아 한줄 쳐도 나갔어.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래서 흐름 어찌나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만 하네. 70년 세월 그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살던 5천년인데 이제부터 다 용서하자. 우리 함께 살아야 한다.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가빈이 부릅니다. 곧 봐라. 안녕하세요. 한가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 와 계시네요. 정말 삼척하면 가장 큰 축제가 오늘 이 축제가 아닐까 싶은데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가요베스트 즐거운 시간 되고 계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신곡을 냈어요. 근데 제가 혼자 낸 게 아니고 정말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던 선배님과 듀엣곡을 발표했습니다. 박상철 선배님 여러분 잘 아시죠? 아, 우리 무조건을 부르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 박상철 선배님과 제가 잘 살아봅시다 라는 듀엣곡 한 곡 더 전해드리고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같이 살아요. 자, 아, 여러분, 네. 가요베스트 어떻게 즐겁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아쉽지만 가요베스트 마지막 순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채윤 씨도 많이 아쉬우시죠? 벌써 마지막인가요? 네.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네요. 이렇게 삼척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그런지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우리 또 마지막으로 삼척의 자랑이죠. 박상철 씨의 마지막 무대에 함께하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씨의 무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곳 삼척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제에서 또 여러분들 MBC 가요 베스트와 함께 이렇게 만나 뵙습니다. 반갑고 우리 고향에 정말 오늘 날씨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날씨가 더군다나 이게 눈하고 또 우리 여러분 공연하는 이 모습하고 같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님이라 남이라는 곡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불러주십시오. 갑니다. 님이라 남이라. 님이라 님이라 Oh, God.